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요즘에 외부 스케줄 계속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점심 먹고 사무실에만 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해외여행 못 가서 몸이 좀 근질근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1년 안에 나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무려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괌이나 사이판 이런 휴양지가 역시나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올여름에는 저희가 캐리어 들고 아마 공항에 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로든지 간에 뭐 금전적인 여유가 없던지 간에 마음이 아직은 내키지 않아서 해외여행을 조금 보류해야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도심 투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맛집이나 카페 좋은 데 굉장히 많고요. 저는 야경을 요즘에 많이 즐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컨디션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또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인 에너지 발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쇼도 하루 매매하시는 중에 조금 쉬어가면서 머리 식힐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도 프레시함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하고 윤영일 FP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이세요.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열린 마음으로 네,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전화 참여 가능하십니다. 성월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죠. 네, 요거 세 가지 꼭 적어주시면 오늘도 신속한 답변 네, 두 분께서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또 진단쇼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요즘에는 한 12시 반 지나가지고 조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손이 빠르시면 빠르실수록 네, 확률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슈퍼젠이 요즘에 참여율이 높으시네요. 네, 오늘도 하이브 올려주셨고 카키님, 네, 어서오세요. 크랜 회태홀딩스. 일찍 오셔가지고, 베네치아님께서도 암호그린테 네, 남겨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오늘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김영일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 장세에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피로감도 있으실 것 같고 종목 서칭하다가 실수도 조금 잦아지실 것 같고 이런 요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까지 이런 종목장의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 장세는 이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뭐 인플레가 피크아웃에 도달했고 이제 긴축의 정도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완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혹은 아니다. 인플레는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강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의 강도는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수급과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들어오는 저감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치고받는 치킨게임의 양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뭐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이라든지 인플레 테마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매우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꽤나 높다라고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종목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가 뭐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심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돌아오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2월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제 역시나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점차적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연준의 블러드 총재가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이 여전히 과도하고 연말까지 금리는 3.5% 정도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FOMC에서는 0.5BP가 아니라 0.75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만 이제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 워낙 매파적인 사람이고 이제 이와 반대로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이제 2.5% 정도의 중립금리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정점에 좀 도달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 크게 상처가 가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금일에 10년물 금리도 뭐 3%를 돌파하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월 초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뭐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어도 5월 FOMC의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텝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를 이제 피크아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 심화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 장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ING가 될 거라고 합니다. 종목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또 손이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만은 그래도 네, 지금 시장에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종목 있을 때 조금 용기 내서 잡아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좀 민첩함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정도까지 봐주셨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돌아왔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면서 조금 반갑게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 들어봤는데요. 잘 찾아내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 장세에 능하게 대응해서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저희도 함께 연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으시다면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면 빨리 또 후진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잘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진단서 산스 오늘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오늘까지 3일째 출석을 매일매일 도장 찍고 계시다는 슈퍼세이님, 요즘에 종목 세탁률도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3연승에 네, 오늘 도전 가능하실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나비님께서 잠 못 잤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유튜브로 음악 감상하시다가 잠 못 주무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꿀잠을 주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더 활기차게 네, 진단쇼도 나비님 네, 좋은 컨디션으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삼성전기 봐드릴게요. 삼성전기는 제갈 공명님께서 굉장히 일찍 올려주신 종목이신데 매수가가 182,500원, 비중 25%입니다. 본전 탈출 가능 여부. 네, 요거를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주가가 강하거든요. 네, 주가 많이 오릅니다. 지금 5% 넘어가는 시원한 상승 보여주면서 17만 원 선에 근접하는 현재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무겁죠.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안에서도 굉장히 묵직한 좀처럼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뭔가 시세 분출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탈출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이 전기전자 쪽에 새롭게 이제 수급성이 좀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완전하게 바닥을 이제 확보를 해준 상태에서, 사실 기업적인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이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상세적인 내용을 보자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그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이제 TV 쪽에 필수 부품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MLCC에 대해서 이제 주로 캐시카우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MLCC에 대한 부분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이 연성회로 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사업 분야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애플향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수주를 따내왔죠. 그러면서 공급을 이제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금 현재 이 FC-BGA라고 하는 이 기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유일하게 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을 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는 삼성전기가 유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성장성 또한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요 고객사들, 이제 뭐 중국의 샤오미 또한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뭐 안정적인 이제 매출과 실적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결과적으로 기업적인 어떤 내용들은 계속해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어떤 이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시장이 이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영향 탓이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때문에 당분간에 이제 어떤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FOMC가 5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FOMC에서 이제 이 시장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조금 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크아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점차적으로 시장이 좀 완화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준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워낙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이제 상태였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이 실적적인 부분이 또 크게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성장성 또한 이제 애플이 새롭게 이 기판을 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성까지 반영이 된 그러한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한 가격대가 182,500원이세요. 그리고 이제 비중도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꽤나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략 한 18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이제 두터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대략 한 17만 원 정도에서 또 이제 매물대가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적인 저항 구간인 17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17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이 16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시장에 좋지 않았던 이슈들을 모두 이제 반영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서야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17만 원대 저항을 뚫어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18만 원대 저항을 잘 소화를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전략을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근처인 18만 원 부근에서는 상당히 저항대가 두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되 18만 원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가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가만 돌파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소폭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부근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오히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노려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기업의 어떤 이 장밋빛 미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기에는 다시 한번 충분히 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의 어떤 기회를 줬을 때, 워낙에 또 지금 현재 시장에 뭐안 좋은 이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매수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 기회를 주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이제 정리 쪽에 이제 무게를 두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노려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소박하게 일단은 희망으로 품고 계셨던 본전 탈출 기회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때 자리 한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팔고 떠날지 아니면 한번더 저가에 잡아가지고 또한 번의 기회를 얻을지, 그건 함께 또 그때 가서 논의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공명님의 삼성전기 먼저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에 참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TCCST 저희 주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수익권이시거든요. 여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을 잡으신 가격이 1,450원대이시고 20%를 가지고 계신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종목 장세에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3,100원대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오후에 더 붙네요. 지금 9.5% 장중 고가 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원 초반대에서 이번 달을 시작해가지고 이슈 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 증권가에서는 2만원도 싼 주식이다라는 또 호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저희 주포님께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네, 가격대 좀 책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이제 그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이제 아조스탈이 이제 심각하게 좀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철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관측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철강주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철강주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대장이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금강철강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금강철강은 벌써 어제 대비 한40% 정도의 이제 상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3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철강주들은 확실하게 조금 대장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장주라든지 혹은 이제 이등주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후발주자로 조금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테마의 성격을 띠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TCC 스틸이 이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이 원통형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계속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역시나 현재 테마 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장전에 말씀을 이제 장전이 아니라 이제 그 오전 방송, 오늘 방송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곡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또 차익 실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철강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철강에 대한 이런 공급들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선에 대해서 또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광 업체들까지 굉장히 이제 수요를 크게 받고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수혜를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뭐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박스권 하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술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저평가 실적주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박스점 상단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TC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꽤나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온 구간입니다. 꽤나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전 고점인 13,650원 부분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뭐 이번에 한 번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여러 번 뚫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그리고 크게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때문에 TC 시스템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이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푸근하게 지켜보실 거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테마적인 흐름을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고점 부분에서 항상 어느 정도 주가가 꺾이고 내려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뭐 저평가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실적이 정말 훌륭하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때문에 수익을 줄 때에는 빠르게 또 수익을 챙겨주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현재 상태, 시장의 상태에서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TCC 스틸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만큼 이전 고가 부분인 13,650원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주폰이 이제는 슬슬 인포캣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매매 스킬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STC 스틸을 잡으셔가지고 수익 난 거 보니까 종목장세 아마 좀 박자 잘 맞춰서 대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손아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SK요. SK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 되실까요? 25만 7,863원에 13%.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신 지? 오래됐죠. 아,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17일째 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분전이 왔길래. 분전 조금 위로 왔네요. 예.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아. 당초 생각하셨던, 목표하셨던 수익률에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지금 한 26만 4천 원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보신 거 맞으시죠? 이제 분쟁에 없는 판다 했는데 욕심이 네. 생겨서. 네. 어떻게 조금 더 갈 수 있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게 네. 너무 궁금했어요. 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지금 심정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수익을 났을 때 챙겨야 될까 싶기도 하시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고 계셨어요? 하시고 싶은 가격대? 목표가는 30만원. 30을 넘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자리가 좀 바뀌는 때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은 건지,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감사하다 하고, 수익을 조금 챙겨야 되는 건지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 판단 한번 들어볼게요. 송자님. 네네. 네. 국가대표 지주사입니다. 30만원 도전 가능성 체킹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있던 자회사들의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이제 이어졌었다가 최근에 뭐 계속해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상승이 잘 나아지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주요 자회사들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떤 시장 상황에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주면서 SK가 이제 대표적인 지주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결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자회사들의 어떤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연결 실적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이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23년에는 또 이제 자회사 새로운 이제 SK 팜테코로 하는 이제 기업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기업인 뭐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또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성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굳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뭐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추세대로 워낙에 잘 잡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꾸준하게 뭐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셔왔고, 이제서야 조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구간 자체는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화끈하게 또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대략 한 27만 원 정도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권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짧게만 한 27만 원 정도 워낙에 이제 최근에 상승이 많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략 한 27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목표가를 잡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7만원 구간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25만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제 대략 한 매수가에서 약간의 이제 그 강보합 정도의 연수권이 나와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잡아가시고 이제 어느 정도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조금 이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25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약수익권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이제 정도로 이제 대응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크게는 가져가지 말자. 그럼 SK 자회사 중에서 오히려 똘똘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을까? 혹시 좋게 보는 쪽 있으세요? 자회사 쪽에서? 지금 현재 뭐 SK 자회사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뭐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있기는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SK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주의 흐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인플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목 장세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순환매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때문에 이제 오래 또 기다려 오신 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약수익권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런 SK 그룹주보다 들보다는 뭐 최근에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개별 이슈 보유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잡아갈 종목들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개별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수익적인 순환은 더 빠르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컨셉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종목을 물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수익 난 거는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보시다가 일단 인포켓 하시고 그 돈 생기신 걸로도 다른 종목 사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팁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선생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SK 2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정도 봐주신 거 맞으시죠, 전문가님? 약수익권에서 딱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네, 수익을 실현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27만 원에서 이제 27만 5천 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구간을 돌파를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5만 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구간에서 약수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권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까지 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전문가 함께했고 선행길 1년차님께서 출석료하고서는 오늘도 내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일찍 일찍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박스권 상단을 근접하니까 또이 비중은 좀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지수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 날때 챙기자라는 부분 요즘에 얘기 많더라고요. 잘 판단해 주시고요. 슈퍼제이님은 묻어놨던 거 계속 종목들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참 묵은지 같은 종목도 요즘에 많이 있으시죠? 네, 언젠가는 묵은지에서 깊은 맛이 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마로니 입세님께서 오늘 한신기계 상한가 갔다고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상한가 왔다 갔다 풀렸다 하고 있는데 수익 좀 많이 넉넉하게 내신 것 같아서 네, 마로니 입세님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 유념인 FP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신기계 들고 있다고 기분 좋다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원전주가 또 반짝반짝합니다. 오늘 슈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하고 정말 정책 궁합이 잘 맞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랠리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쪽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사실 지금 원전주가 이제 건설 섹터랑 좀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원전 쪽은 약간 쓰리콤보, 지금 뉴스가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제 미국 쪽 먼저 뉴스가 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좀뭐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일단은 좀 프로그램을 좀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약간 좀 이제 한 이틀 전에 좀 나온 얘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4천억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좀 투입을 한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이제 확실히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또 이제 인수위에서 원전 18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좀 탈원전 정책을 좀 많이 구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전환하는 어떤 그런 태세가 나오고 있고, 또 장중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23조 원을 좀 투입을 해서 원전을 좀 승인을 하겠다 해서 결국 이제 모든 전 세계 나라,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3조 원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받겠다고 이런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든 우리나라, 이제 미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확실히 원전주에 좀 상당히 강한 호재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매매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뉴스플로우에서 많이 좀 반응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좀 매수를 하셨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러한 약간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일단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뉴스로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뭐 제로섬멀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좀 시세를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뭐 실적이라든지 결국 이제 해외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폴란드 원전 사업 제안서 뭐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뭐 2차적인 시세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건설과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좀 뉴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제가 볼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대응이 아니라 뭐 트레이딩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아주 긴 호흡으로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중국도 석탄 부족해가지고 전력난 때문에 작년에도 비상이었잖아요. 그 몇몇 곳에 신급도 원전을 설치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존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원전에 각국의 정책들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모 들고 계신 분들 잘 이런 뉴스들 확인하시면서 기회될 때 챙기거나 아주 긴 호흡으로 보거나 네, 여러 가지 전략 방향들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움직여 볼까요? 벌써 40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저희 스카이님의 종목 네, 이거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16,800원입니다. 비주 많지 않으시네요. 네, 5%만 살짝 담으셨는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15,000원 한 초반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 거래가 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테크 보시면 신고가 대비해서는 눌림목이 꽤 있습니다. 33% 정도 작년 신고가 22,000원 대비해서는 눌려있는 지점인데 수익을 좀 보시고 나오실 수 있으실지 네, 신성테크, 델타테크 좀 메리트 체크되는 거 있으세요? 유부피님? 일단은 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종목 장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섹터 업종 좀 순환매가 도는 좀 섹터가 좀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 그룹과 좀 이제 파트너십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2차전지라든지 전장 사업 분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작년 지금 4분기 실적 나왔죠. 아직은 1분기 실적은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500% 이상 가까이 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2차전지 관련된 쪽은 확실히 좀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이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성장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장 사업 관련된 부분은 좀 솔직히 신장 어떤 신성장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늘어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직은 좀 주가가 만약에 아웃퍼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기타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솔직히 퍼가 좀 낮다는 점, 뭐 10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일봉상으로 보면 좀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사랑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8,000원 이상까지 제가 18,500원 정도까지만 좀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 확실히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이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을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순서를 기다리는 측면에서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비중도 좀 작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이 또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네, 신성테크님 전해드립니다. 스카이님 조금만 더, 네, 참아주세요. 다음은 오늘 3연승에 도전하는 슈퍼제이님이 오늘도 종목이 채택이 될까 궁금했는데, 저희 피디님의 마음을 또 넉넉하게 써주셨네요. 네, 또 당첨되셨습니다. 하이브, 이것도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슈퍼제이님께서는 39만 6천 원에 꽤 비싼 가격에 이 종목을 잡으셨습니다. 기간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래 물려 있어서 파란 것들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코멘트로 군대는 가야겠지요라는 눈물 표시 함께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26만 원 조금 안 나와가지고 손실 그 구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분기 컨센 하회 가능성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불안합니다. 30만 원 밑으로 빠진 지가 오래가 됐는데 반등이 여의치가 않고요. 네, 오늘까지 6거래일째 음봉 패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속에 조금 풀리실 만한 그 타이밍이 올지요. 슈퍼제이님, 하이브는 모멘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하이브 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일단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데 안타깝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죠. 그중에서도 하이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BTS 군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분명히 이슈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섹터들 중에서 빠르게 지금 실적이 확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물류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서비스 업 쪽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단연 대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보게 되면 JY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엔터사들이 지금 목표가가 사냥되는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의 어떤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도 좀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연 모델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이제 도입을 하죠. 하이브리드 대응이라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좀 같이 동시에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좀 중순에는 NFT 플랫폼이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랑 이제 미국의 조인벤처를 좀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위버스 2.0까지 좀 런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리스크라고 하죠. 이제 BTS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연내 신인 뭐 세 개 그룹이 런칭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IP 쪽에 있어서만큼은 좀 강자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약간의 좀 트레이딩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7% 정도 되신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만 6천 원인데 일단 좀 저점이 좀 지지되는 상황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권장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저점이라 함은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봉이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세가 조금 바뀌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점을 좀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비중 한 15%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 정도를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당가를 좀 많이 낮추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가 아마래도 이렇게 사게 되면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일 텐데요. 그래도 여기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매도를 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셔될 수 있는 그래서 좀 하반기까지는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제이님께서 진단 들으시면서 물타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15%까지는 비중 더 늘리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단가 많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그 전략도 한번 써보심직하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세요. 3연승에 성공하신 슈퍼제이님의 하이브 봐드렸습니다.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선호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요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요즘 대응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예.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저기 한국 알코올 14,000원에 20%요. 한국 알코올 사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아니, 너무 저평가됐고 포도 낮고 해가지고 네. 샀는데 이렇게 안 좋네요. 사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은데요, 14,000원 네, 되시면. 작년이에요. 작년에 사셨죠? 네. 특별히 사시고 나서는 수익 구간의 기회가 많지는 않으셨네요, 선생님.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네, 너무 애먹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게 가장 고민되세요? 글쎄 지금 뭐 다른 거 뭐 창이나 뭐 MH 같은 거는 좀 가는데 이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팔까 네. 말까 팔기는 하지만 또 너무 아까우시고. 지금 팔면은 너무 손해가 많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손해가 많아요. 네. 그래도 내가 한 요 정도 가격대면 한번 마음을 먹어보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반등 가격대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뭐 본전만 와도 한 14,000원만 와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여유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은 강하진 않지만 약간의 반등이 확인이 됩니다. 약간 1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오늘 시세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소박하게 본전 얘기해 주셨어요. 탈출 가능성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 알코올 최근에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지금 뭐 고에탄올, 이제 바이든에서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가 좀 허용이 되면서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죠. 다만 뭐 최근에 좀 이런 좀 주가와는 좀 별개로 약간의 좀 잡음은 있습니다. 뭐 장남 취업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서 약간 인사상에 관련된 좀 약간 악재도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뭐 한국 알코올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이런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세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만 원대 초반을 좀 지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11,500원대 정도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그 비중을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시진 마시고요. 일단 최근에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월 13일을 좀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좀 기관들뿐만 아니라 좀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어떤 반등 시장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4월 13일날 그래도 한 13,000원까지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요 좀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실렸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부분을 좀 기다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말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떤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좀 본점에서 나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 좀 이 종목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해서 좀 평단가에 나오실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매도를 좀 걸어놓으신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신 그 즈음에서 매수가 금방에서는 일단 나오시는 걸로 해서 전략 수선이 나왔네요, 선생님. 아, 그럼 평점이 뭐야, 네. 평점가까지는 갈 것 같네요, 그죠? 네, 근처까지 오시면 한번 매도 고민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아, 예. 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너무... 바라겠습니다. 오래 안 기다리시길 또 바랄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알코올 거래량 느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리케님께서 제 머리 스타일이 김혜수 이모 스타일 하셨는데, 그런가요? 김혜수 이모님을 따라가려면 제가 조금 더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아주 미모를 자랑하는 김혜수 이모, 네, 스타일로 제 헤어스타일을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단발로 자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상큼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분간 이 스타일을 좀 고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 갈까요? 요즘에 참 조선주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희 지연해피님께서 삼성 중공업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잡으신 가격을 보니까 11,509원이세요. 그리고 비중은 15% 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조금 시큰둥한가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거래가 참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6,190원 정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 단계에 접어들었나, 뭐 조선주가 요즘에 전쟁 이슈 타고도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선주 전반에 대한 FP님의 뷰도 좀 궁금하고 그 안에서의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지, 종목 선택 잘 들어가신 건지 좀 봐주세요. 일단 조선 섹터는 원래 좋았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이제 에너지 다변화 좀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죠. 에 따라서 또 이제 LNG 관련된 좀 수혜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좀 에너지 다변화 하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 LNG 생산을 또 어쨌든 뭐 20%까지 올해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LNG 선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황을 맞을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당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수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원래 좋았던 섹터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2017년, 어떤 18년에 이때 좀 이제 수주했던 어떤 조선사들의 어떤 실적이 올해 좀 반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작년에 적자고 올해도 뭐 적자인 회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작년에 수주한 어떤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2023년 정도부터 좀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내년부터는 축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는 좀 미리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좀 업종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좀 대장 섹터가 전 조선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선 3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대장주가 이미 좀
신고가를 나와서 살짝 좀 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중공업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지금 일봉상으로 전고점이 한 7,500원 정도가 나와 있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평단가가 2017년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리포트상으로는 7,000원에서 7,500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에 아마 조선주가 좀 출발하고 좀 신고가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7,500원을 넘어가서 저는 뭐 길게 보게 되면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이제 조선주 같은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쉴 때 오래 쉬고 갈 때 좀 가파르게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조선 3단 중에서 가장 주가가 탄력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빅픽스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빠르게 좋아질 거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비중이 살짝 좀 아쉬우기는 합니다만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1차적으로 지금 7,500원 전고점을 좀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전고점을 넘어가면 한 9,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삼성중공업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선주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세가 나오고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FP님께서 말씀하시는 20%는 한 종목에 넘기지 말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비중을 추가로 넣은다면 한 20% 정도 맞추는 게 5% 추가하는 게 그 정도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솔깃하셨을 것 같거든요. 나는 2만 원까지도 그래도 3중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시는 2만 원이세요? 이 가격대는? 네, 일단은 네. 이제 말씀하셨던 5%가 사실 이제 거의 비중을 같이 넣어야지만이 그래도 평단가 확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에서 5%가 크게 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선주를 워낙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5%라도 좀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조선주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출발을 합니다만 결국은 실적은 내년 그다음 내후년을 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신고가를 볼 수 있는 전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주봉보다도 좀 월봉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도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2007년에 작성했던 전고점의 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번에 좀 카타르 관련돼서 약간 좀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카타르 지금 LNG석 지금 한 150척 중에서 그래도 저는 130척 정도를 좀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주 사이클은 예전에 작년 재작년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충분히 좀 대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연 해피님께서 진단 들으시면서 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네, 긍정적인 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 지연 해피님의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건너 오셨는데 끝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 시간 투자 이왕에 하신 거 되게 넉넉히 하신다면 웃으시면서 작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대시세가 나는 카타르 수주를 싹쓸이하는 조선주 움직임 함께 기대하면서 해피님의 종목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점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혹여나 조선주 안에서 뭐 좀 나 하나 사야 되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윤여민 FP님의 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네요. 네, 보합권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꼼짝 않고 있고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시세를 내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 대응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 남은 시간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한 분발해서 많은 종목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진다시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건네드렸고요. 어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서 대응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